기류가 좋고 첨가제 성능 또한 훌륭한 제품들이 드라이버 필름 형성에 더 좋은 영향을 주니 출력 부분에서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도 싶네요. 이 댓글을 보고 어이가 없군요. 기류가 아니라 첨가제가 드라이버 필름에 강연하는 것이고 유막과 드라이버 필름 전혀 다른 거라고 뭐 객관적인 내용으로 반박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 맞을까요? 아, 일단 댓글 다셨던 분. 그분은 사실 이제 굉장히 상식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것 같아요. 3기후로 5,000km 문제 없습니다. 엔진 오일에서 기후가 좋으면 치윤활 영역이 좋잖아요. 산화 안정성도 좋고. 그리고 첨가제 또한 좋으면 트라이브 필름 형성에 더 좋은 영향을 주니 출력에 좀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쓴 거예요. 양쪽 다 좋으면 출력에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도 4기후로 계속 빨리빨리 갈았더니 진동 하나 없이 아주 잘 달린더라. 그러니까 관리를 참 잘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답글을 달았어요. 그죠? 이 사람은 기후도 좋고 따로 첨가제 성능 또한 좋은 제품들이 트라이버 필름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다시 질문하셨던 분이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트라이버 필름은 무조건 첨가제 영향만 있겠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된 거죠. 나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셨던 분, 이분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많이 알고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첨가제가 트라이버 필름에 관여하는 거다. 맞아요. 그다음 유막은 기후, 뭐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히려 마찰력이적인 PAO가 트라이버 필름의 형성이 불리하다는 실험 논문도 있어요. 요거는 틀렸습니다. 바로 잡아줄게요. 이게 그 정확한 상황을 이해해야 돼. 논문 자체가 그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테스트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 논문은 이 슈스파이크라는 분이 쓰신 논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임페리얼 런던 대학인가? 거기에 계신 분이고요. 캐나다에 또 계시고, 또 미국에는 우리 교수님도 그분 중에 한 명입니다. 닥터 프레네세 에스와스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 교수님들의 제자들이죠. 퍼져나가서 논문을 쓰고 했던 것들이 지금 많은 부분에 이제 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도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이 논문 진짜 좋은 논문인데, 그 의도는 뭐였냐면 GDDP, 마모방지 첨가제가 어떨 때 트라이버 필름이 형성이 빨리 되고 두꺼워지고 이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때 금속과 금속의 마찰뿐만 아니라 퓨어 스트레스 조건, 퓨어가 들어갔을 때 속도, 주변의 러프니스, 서피스 러프니스, 주변의 기후의 밀도에 의한 퓨어 스트레스의 가중, 압력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트라이브 필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후를 써야 되잖아요. 기후에 따라서 마찰력이 달라지거든요. 썼던 게 하나가 PAO로 쓴 거고, 또 하나는 약간 구조가 카텐 구조예요. 육각형 구조. 그게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납사 계열이거든요. 일반 천하수도 계열이 아니라 폐쇄된 공간처럼 생기는 게 있어요. 그냥 단일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솔벤트 기능을 더 많이 하거든. 기후를 안 써요. 근데 거기다 넣어서 그거에서 GDDP가 어떻게 반응한 걸 본 거야. 그런데 해보니 PAO보다는 그 솔벤트 걔네에 거기서 훨씬 트라이버 필름이 두껍게 형성이 되고 빠르게 형성이 되더라. 이거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얻는 건 뭐냐? 나중에 트라이버 필름을 빨리 만들고 두껍게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이걸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적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진 오일에 쓰는 기후는 PAO, 그룹 3, 그룹 2, 폴리어레스테르, AN 이런 걸 쓰는데 거기서는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데, 걔네들이 그 여기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완전 다른 기후 그런 데서 확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금속의 서피스 러프니스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표면에 극성으로 붙는 프릭션 모디파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유기화 에스테르 그런 걸로 인해서 표면에 있는 구조를 바꿔버리면 슈어 스트레스가 바뀌니까 트라이버 필름이 빨리 생긴다. 이거를 말한 거야.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찰력이 적은 PO에서 트라이버 필름이 형성이 불리했다는 실험 논문. 그거는 단순하게 거기서 그 현상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니야,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걸 읽고서 전체적인 뜻을 보고 이게 왜 이걸 테스트하는지 봐야지, 거기에 그냥 나와 있는 현상만 보고 아 그래서 PAO가 후졌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너무 생각하셔서 오해를 하고 계시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사용하던 엔진 오일이 훨씬 더 뭐 트라이버 필름이 잘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조건이 한정된 조건에서 한 거거든. 근데 그렇게 그걸 해석하면 안 돼요. Come on. Come out. Come out.